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는요.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사도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한번 물어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민 상담, 종목 상담 집계하는 동안요. 저희는 잠시 시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시장 1.3%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2% 이상 상승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래 들어서 주가가 다시 눌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다는 건 바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당일날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기대한 달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눌러놓은 이 폭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반등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매도를 하면 금지를 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현재 이 상황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공매도가 금지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죠.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뭐 이때 역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역시 한시적이었지만 지금이 역시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2020년도에도 역시 뭐 그랬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공매도 시행되고 금지 시행이 되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던 그 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주가가 잠깐 반응이 왔었어요. 올라가다가 장중에 다시 또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바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저점이 잡히더니 주가는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하면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약간 좀 실망감과 그리고 시장이 왜 그럴까?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현재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떨어졌을 때 공매도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공매도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역시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시켜 주기도 했었잖아요. 시장 조성자들에 한해서는 과거에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공매도는 금지 자체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을 때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매도가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그 초기에 공매도가 금지됐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의 중반기죠. 중반기 후반 거의 중반기 정도 그때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공매도가 금지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이미 떨어져서 진짜 너덜너덜해졌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는 더 이상 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그때서야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죠. 사실 이번에도 역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매도의 금지가 시행되는 시기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자연회복이 가능한,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는 그 시기, 그때 주가가 공매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공매도 금지의 시기는 주가가 거의 최저점 부근에 근접했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지 지금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흔든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똑같았어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고, 그리고 이내 저점이 잡히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시장도 충분히 좋은 전략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장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유튜브 많이 많이 주세요. 자, 전화 첫 번째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명문제약이에요. 명문제약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2600원에 40%. 2600원에 40%예요? 네네. 이 종목 사신 지가 좀 되셨군요. 혹시나. 아직 예전에 샀는데. 네. 네. 예전에 사셨는데. 제가 조금 단가를 내리느냐고 좀 많이 샀어요. 아, 추가 매수 더 하셨군요. 비중이 40%까지 네. 가신 거예요. 네네. 사실 그 제약주들이 이제 올라갈 때가 2020년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대 제약주들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네.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주가가 지금 빠진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명문제약의 경우에도 과거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매각에 네. 대한 뉴스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명문제약은 네. 2022년도에 와서야 실적이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실적이 이제 1분기에 순이익 4억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실적이 적자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긴 했죠. 지금은 네. 명문제약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근래 들어서 한번 거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주가가 점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뭐 이 정도 올라가 봐야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락폭에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네네.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제약주들이 근래 들어서 이제 저점에서 조금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건 시장에서 약간의 관심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네. 이 거래들이 유지가 못 되고 있죠. 즉 뭐냐면 네네. 이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계속 늘어나지 못하고 좀 말라 있죠. 그렇죠? 네네. 계속해서 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거래가 조금 더 연이어서 터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은 들어오고 있지만, 즉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잡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올리는데 아직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명문제약은 그렇다면 지금은 팔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홀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들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네.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2,600원까지 낮아지셨다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지금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단가 이 정도까지 낮췄다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은요, 2,600원에 일단 올라왔을 때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세요. 2,600원 위로 딱 네.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네.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네. 2,800원 정도를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2,600원에서 줄이고 이제 나머지는 2,800원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네. 전화 연결 되셨어요. 지금 그 TV는 네, TV 소리 줄여주시고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궁금하신 종목이? 예. 네, 어떤 종목이에요? SFA 반도체입니다. 네, SFA 반도체요. 예,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도 같이 알려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은 5,600원이고. 네, 5,6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아, 비중은 20%세요? 네. 5,600원의 비중이 20%.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네. 최근에 혹시 매수하시고부터 떨어지신 건가요? 매수 가격이 아니요, 지금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조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의 네. 본전이 왔는데 매수가 가까이 왔는데 또 안 파셨고. 갑자기 또 변화를 맞네요. 맞아요. 지금 SFA 반도체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때 매수했던 분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던 걸로 예. 기억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기업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주가를 보면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적으로 일정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점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SFA 반도체의 경우에도 매수가가 일단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못 파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사실 그때 단기로 트레이딩을 좀 하신다면 그때 팔고 나서 뭐 그다음에 다시 밑에서 4천 한 6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다시 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는 못 팔았던 이유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을 거예요. 네, 그게 예,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 종목 여기서는 예. 조금 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나아요. 즉 예. 주가가 나중에 6,000원을 넘어가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위에서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되지 않거든요. 나는 위에 올라갔을 때 이번에 5,600원에 팔려고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내가 이걸 원하게 내가 매매를 하기 어렵다면 저는 6,000원까지는 그냥 끌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끌고 갔을 때 올라가서 그때 파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빠지고만 있잖아요. 그게? 네, 어떤 거요? 아니, 오늘도 빠지고만 있어요. 네, 맞아요. 내 종목이. 네. 이거는 종목들이 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들에마다 올라가는 그 시점들이 있는 거고요. SFA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좀 약해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업황은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위메이드. 네, 58,000원에 15%입니다. 58,000원에 15%. 58,000원이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며칠. 그렇죠, 며칠 됐죠? 아니죠. 팔았다 샀다 했어요. 아유, 이게 뭘 팔았는데 또 왜 사요? 팔고 사고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이 단타를 이제 평소에 좀 자주 하시나 봐요. 근데 단타가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 우리가 전문적으로 단타는 난 안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굴곡이 심하니까 이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게 원래 팔았다 샀다라는 게 단타인 거예요. 예. 며칠 만에 샀다 팔았다 한 거잖아요. 그게 단타, 그게 예. 이제 의미상으로 단타인 거고.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라고 말씀하셨죠.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이제 하락으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목을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금액을 작게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금액이 예. 좀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거치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뭐 3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 인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과거에 약재들이 있었는데 약재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그 코인 가격도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코인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투자 주의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가격이 막 급변동하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내가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계속해서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실패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성공했을 때 수익들이 있을 때 잘 챙겨가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수익을 조금 조금씩 챙겨놨는데 이게 한번 주가 탁 떨어져 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챙겨놨던 수익이 오히려 손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5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하니까 차라리 이 종목은 지금 제 주가를 잠깐 볼게요. 58,000원에 손절가 잡으세요. 그냥 짧게. 5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얼마 가격 위로 올라가면 파냐. 그거는 6만원 넘어가면 6만원 위쪽으로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종목 매매하세요. 이제는. 이해하셨죠? 이게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가상화폐에다가 게임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했는데. 이 종목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갑자기 네, 얼마 안 됐어요. 어제 저 62,500원 때 팔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끌고 가실, 그 지금 이거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끌고 갈 생각은 아니고 또 60,000원 넘어가면 또 한번 팔고. 자, 끌려고.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우의 수를 계속 두잖아요. 이게 6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6만 원 올라갔을 때 올라가자마자 또 빠져가지고 5만 원, 4만 5천 원 되면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되진 않아요. 잘 팔고 나서 맞아요. 말라는 거예요? 잘 팔고 나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과거부터 해서 이번에 뭐 실적도 그동안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게임주를 할 거면 그동안 실적이 좀 괜찮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매매를 내가 주식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이 종목은 되게 오래되신 분들도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의 그거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내가 58,000원이라고요? 58,000원이고요. 나한테 맞는 종목, 내가 실력이 그만큼 조금 이제 초보이시면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욕심만 먼저 부리면 나중에 그 감당은 뒷감당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미영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파마. 한국파마? 한국파마. 네. 네네. 매수 29,600원에 12%. 29,600원. 600원에 네. 12%. 12%요. 지금 성격이 좀 급하신가 봐요. 네. 자, 지금. 산 지 오래됐어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계속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으셨고 좀 답답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빨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네네. 근데 한국 파마가 최근에 좀 올라와요, 주가가. 네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오나 해서. 이게 지금 최근에 치매 치료제 때문에 이제 임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치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이제 전 정부 때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파마를 포함해서 치매 관련주들이 지금 또 역시 많이 빠져 있고 이번에 치매 치료제가 또 이제 임상 소식과 함께 주가가 또 이번에 이제 한국파마도 올라오고 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한국파마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한 가격이 29,600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오래됐어요. 맞아요. 많이 탄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과를 또 내고 있는 기업이라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 이제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거죠. 거기에 재료가 딱 붙었으니 이번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파마는 3만원, 29,600원이니까 이건 3만원까지 저는 끌고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3만원까지 끌고 가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그렇게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만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또 누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누르면 위에서 팔걸 그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주가는 그래요. 이때도 올라갈 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밑으로 밀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면 이때는 떨어지니까 이때 팔걸 그랬나라고 또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니까 아, 안 팔기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뭐든지 주가는 올라갈 때는 계속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흔들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중간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3만 원 밑에서 팔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이해하셨죠? 아, 그럼 매수가까지 와요? 저는 매수가까지 저는 기다려볼 거예요. 제가 갖고 있다면요. 아, 이해하셨죠? 기다려야죠. 네, 그렇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네. 네, 저는 3만 원 목표주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애청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고 네. 싶어서요. 아, 삼성중공업을 매수하고 싶으세요? 예. 지금 보니까 그 7,110원, 2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죠? 어머니 뭐 좀 잘 몰라서 어머니 좀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잘 몰라서 좀 문의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잠깐 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그 자, LNG선 가격 올리고 크게 키운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요. 이 조선주들이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이건 이제 좀 전이죠. 예,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꾸준하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카타르 쪽에서 수주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실적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네,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네. 보면은 원래는 계속 보면 이제 빨간색이죠. 이렇게. 네. 예, 네. 빨간색이라는 건 다 적자였다는 거예요. 적자도 굉장히 네. 컸어요. 이게 순손실이 뭐 6천억. 그 다음에 뭐 1조 원 넘게 막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3월달 1분기에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미 회사는 조금은 이제 지금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적자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래서 흑자가 조금 이제 이익이 조금 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회사가 좋아지긴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연간으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뭐 매년 뭐 진짜 한 5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적자야. 네. 그래서 이걸 막 대출을 네. 받고 막 하면서 빚을 지어 가면서 그렇게 몇 년을 버텼는데 이제서야 이제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게 몇 억이 적자가 있는데 갑자기 좋아지긴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가 그래서 이 적자의 폭이 되게 좀 크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적자의 폭이 지금 한 2개월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흑자의 폭이 2개월 정도가 나온 거예요. 네.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 커지는 걸 확실하게 눈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과거에도 지금 이제 수주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계속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계속 이랬단 말이죠. 네. 또 올라가면 빠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고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저점을 잡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매수하면 이제 매수하고 나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6,500원 가격 아래에서 이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조금씩 이제 사는 건 괜찮아 보여요.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가격. 지금보다는 네. 지금 7,000원대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기다리셨다가 이 종목을 사고 싶으시다면 6,000원에서 6,500원 그때 조금씩 사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그거 뭐죠? 이수? 이수? 페타시스? 이수 스페셜. 네? 이수. 아, 네. 이수 스페셜. 네. 예. 네. 지금,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7만 원, 높아 27만 원이고 비중은 한 5% 정도에. 이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 어려운 종목을 사셨어요.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죠? 인적 분할을 네. 해가지고, 자꾸 어려운 이름을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회사가 지금 27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렇다면, 기간이 좀 상당히 이제 된 거네요. 맞아요. 인적 분할 이후에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딱 볼 때는 이 9월, 이제 8월 말이나 그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한가 치고 네.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네, 맞아요. 그쵸. 1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가서 내려왔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담았는데, 뭐. 올라가다 말았어요.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네. 이 시점에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지금 가격대하고 차이가 갭이 있긴 해요. 그런데 네. 추가 매수는 네. 지금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분할을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나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움직였잖아요. 네.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해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효과 때문에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도 쪽에서 네. 뭐 관세를 낮추겠다. 뭐 이게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이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그 뉴스가 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주가가 좀 많이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때 올라갔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거의 뭐 네. 인적 분화된 그때 당시의 주가처럼 거의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화면을 보니까 안 보였나 뭐 안 보이네요. 이제 초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니까 여기서 저점을 제가 한번 잡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저점이 잡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네.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고 하면 위쪽으로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걸리는 가격이에요. 이제 이 가격에서 아마 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가격인데 이 가격만 네. 넘어간다면 매수한 가격인 27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20만 원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네. 되면은 매수를 해도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비중이 지금 5%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가볍게 지금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늘어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냥 20만 원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그냥 매수가까지 그냥 끌고 간다. 추가 매수 없이. 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요즘 네.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망설이고 있었어요.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망설여져요. 사실은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니까 그래 지금 사가지고 좀 사고 나서 올라가면 팔까? 이렇게 망설이다 결국 샀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안 하면 돼요. 안 사면 돼요. 네. 지금 추가 매수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과거에 네.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잘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볍게 그냥 가자고요. 네, 굳이 안 해도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 내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바로 오늘 온라인 강연회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강연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온라인 강연회가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 시장이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특정 종목들이 또 강세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쪽으로 공략을 해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또 산타랠리는 올까요? 연말에 또 어떤 시장이 또 예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4시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는 분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또 오랜만에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강연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얘기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이건 방송이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속 시원하게 내가 풀어드리고 그렇게 가니까, 오프라인 강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주식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좀 답답하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면 다 풀릴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제우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만원이고요. 그리고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4만원에 비중 10%.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아마 올라갈 때 역시 매수 살짝 따라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우스의 경우도 역시 그런 흐름들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기업은 과거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왔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상승할 때 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죠. 이때도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때도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갔고, 역시 좀 길게 본다면 제우스는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떨어지면 좀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죠. 제우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가다 떨어지긴 했지만요. 지금 매수했던 그 시점이 좀 아쉽게도 이제 지금 꺾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가는 눌리면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우스도 만약에 이제 상승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 종목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꺾인 자리에서 뭐 팔 필요는 없고요.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기업은 45,000원까지 저는 들고 가셨다가 이때 파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KC네요. 자, 매수 가격은 91,820원. 오늘 반등인데 매도해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91,820원이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 역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군요. SKC는 주가의 딱 이제 흐름만 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그죠? 하락폭이 20만 원대에서 10만 원 아래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라, 그리고 반등에 대한 그 폭도 근래 들어서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격이 좀 이제 큰 기업이죠. 비싼 기업들은 좀 느리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시에 그 반등 시점이 이제 반등의 어떤 폭 자체가 그렇게 작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한 가격대가 91,800원이니까 이게 조금만 올라오면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거든요. 몇백 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반등 나오고 있고, 이 회사의 경우에도 아직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번 반등은 9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 정도의 그 매도는 가능해 보이는 반등이라, 저는 지금 말고 95,000원 정도에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5,000원에 이왕 기다렸는데 수익 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미코네요. 매수 가격은 13,7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3,700원 이 가격을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군요. 이 종목은.
그런데 지금 주가가 13,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많이 빠졌군요. 자, 지금 최근에 미코는 환기 종목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손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흑자지만 2분기에 또 손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재무 쪽의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미코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는가? 부채의 경우에는 크게 늘었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오히려 90%대까지 100% 이상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미코가 아마 그 코스닥 종목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 약간 투자를 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서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어느 가격에서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일정 폭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그걸 봤더니 하필이면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지금 8,400원대 현재 가격이죠. 이때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8,0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미코는 8,000원대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를 좀 하셨던 잘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이때 물리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의 경험이 조금은 이제 아직은 경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절대 사지 않는 자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뭐 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은 저점 부근이니까 파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올라올 때 그럼 13,700원까지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중간에 아마 좀 빨리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2,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목표 주가 12,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DBIT이네요. 이렇게 반도체 쪽 관련주들 질문이 많네요. 53,7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현재 그 수익 중이시긴 하군요. 아마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업체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도 우리 과거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좀 성장했던 파운드리 쪽이었는데 뭐 이제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쪽 이제 기능성적인 측면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는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DV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사양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또 유명한 사업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역시 이 트렌드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이 주가의 굴곡이죠. 이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졌을 때 공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 종목은 좀 위쪽에 떠 있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떨어졌을 때는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가장 1순위로 지금 봐야 되는 종목 중에 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좀 올라오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DBIT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6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현재 가격대에서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6만원 정도까지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 그리고 6만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DBIT까지 봤고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이트 진로 매수가 하고 네. 21,000원에 5% 21,000원에 5%요. 올라갔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네. 따라잡기도 그렇고 자, 지금 네. 지금 아쉽지만 지금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고요.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 답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아마 그 주류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 이제 출고 가격이 4분기부터 인상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서민들은 굉장히 좀 힘들죠. 이렇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런데 어쨌든 주류 관련주들한테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화이트진로가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격이 인상되면 그만큼 뭐 판매량이 줄겠습니까? 줄어드는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서 가격 인상 자체는 호재예요. 그리고 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사실상 팔 자리인 거죠. 지금 화이트진로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주류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연말. 연말에 보면 사람들이 모임 많이 하죠. 그때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가격이 또 인상되니까 이 효과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화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연말 우리가 모임들 막년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한 효과들을 본다면 12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팔기보다는 이 자리는 좀 끌고 가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중 5% 좀 가볍게 가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26,000원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연말까지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6,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진로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트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14,200원에 비중은 30%인데요. 14,200원이에요? 네. 아, 왜 여기에서 이렇게 사셨을까요? 아, 그때 그 17,000원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하시길래 15,760원에 안 팔았어요. 17,000원 목표 주가를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방송에서? 네네. 아, 방송에서 그렇게 또 얘기했군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죠. 네. 그 보고서 이제 많이 보시죠, 평소에. 네. 그런 거 보면은 목표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목표 주가를 딱 보면은 이제 그 목표 주가가 거의 대부분 달성이 거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표 주가는 사실 그냥 목표 주가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방송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그때 뭐 17,000원의 목표 주가라는 건 사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화면에서조차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화면에서조차도 안 보이는 가격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한다. 거기다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기업을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좋게 보셔서 말씀하셨겠지만 그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일진전기라는 회사를 평소에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마음이 더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해요. 뭐냐면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나 네.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위험 신호가 뜰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보는 위험 신호의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낮은 가격대까지 잡을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위험 신호가 뜨는 가격은 아마 이 가격 정도일 것 같아요. 11,420원. 네. 네. 11,420원 아직까지 위에 있죠. 그런데 네네.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네. 이제 우리가 투매라고 아시죠? 투매. 네네. 네.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이 가격대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가격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거래들, 그렇죠? 이 거래가 네네. 나왔던 가격대, 거래가 이제 서 있는 가격대가 바로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때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팔아 매도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물량들이 빠져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탁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가격 위에서만 버텨주면 반등 시에 빠져나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반등 시 매도 가격은 저는 14,000원 정도를 봐요. 네.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14,000원 딱 그게 아니라 뭐 13,900원이라든지 어쨌든 14,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도 많고 하니까요. 예, 예. 굉장히 버티다가 또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돼 버리면 그때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네. 반등 시 1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손절가는 말씀드린 가격 기억하시죠?
11,420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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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 넷플릭스 18,000원에 10%. 18,000원. 18,000원에 10%. 아, 10%요? 네, 예. 18,000원 가격이 뭐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되셨죠. 네. 근데 혹시 이 종목을 그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 종목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선택을 혹시 하신 이유가? 아, 근데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 반도체니까. 네. 반도체 부분도 하는 거니까. 많이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은 올라가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넷패스는 많이 빠져 있는 편이긴 네.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네. 이제 반도체 범핑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또 이제 중요한 건 2차전지 쪽과 관련해서 리드탭이라고 2차전지 관련 또 사업도 같이 엮여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도체 쪽만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하지 않고 또 2차전지 쪽과 관련해서 또 테마가 엮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 넷패스의 주가가 왜 유독 많이 빠졌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만약에 네. 기업이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이 적자를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네. 넷패스는 뭐예요?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적자가 굉장히 커졌어요, 회사에. 적자가.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300억의 적자가 순손실이 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지금 이익이 아직은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펀더멘털이 잘못됐나?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펀더멘털에 아직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이번 달은 돈을 좀 벌었는데 다음 달에 돈을 또 못 벌고 이제 꾸준하게 돈을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 업황은 투자할 게 아니네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네. 업황은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은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지 못했던 거고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 주가를 보면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어서 지금 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많이 빠졌을 때 사면 이거 단기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이 빠졌는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종목은 22,000원까지 끌고 가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4시 온라인 강연에 유튜브에서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